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었는데 59차 공판입니다. 뭐 뇌물,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충분히 예상됐고 재판장도 1심 선고를 하려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화영 측이 계속 이거를 미루고 지연시키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런 온갖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재판장이 손든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총선 후로 미뤄졌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도 좀 진전이 빨리 돼서 총선 전에 재판은 마무리되고 그러나 1심 선고는 총선 직후에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재판의 쟁점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이런저런 공방을 벌였죠. 저는 이것을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화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의 모든 걸 이제 모르쇠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검찰에 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실토를 한 이후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6월에 실토하기 전 단계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검찰이 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김성해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경기도에서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500만 불을 쌍방울 측에서 대납하기로 하면서 북한 측에서 도지사 방북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 그 다음에 뭐 쌍방울 관계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문 이런 걸로 충분히 입증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터무니없는 전제다 그러면서 500만 불을 주기로 했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식으로 검찰한테 질문을 하면서 원천적으로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 다음에 검찰이 또 북한 측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피고인 이화영이죠. 피고인이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경제 고찰단을 초청해달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부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또 경기도가 이제 북한 측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 이거는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을 했습니다. 부지사의 전결이라고는 하지만 지사의 방북을 부지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 경기도가 그렇게 엉망인 조직은 아닐 테니까 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부지사가 전결을 했을 텐데 협의도 여러 번 하고 보고하고 이것도 보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하게 나중에 문제될 경우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예 부지사 전결로 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자 도지사 방북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당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화영은 뭐 지사가 가면 좋은 거고 불가능하면 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에 우리가 북한에 갔는지 확인했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완전 오리발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 6월 이후에 이제 뭐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실토를 한 사실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재판은 거의 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원점으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작년 6월 이후에 상당 기간 거의 그 검찰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를 해서 작년 7월 말에 부인인 백종화 씨하고 뭐 법정에서 고성으로 다투기까지 했다는 사실 그 뭐 판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랬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 측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무지사의 뭐 30년 지기를 만나고 어쩌고 이런 이후에 뭐 막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결국 다 뒤집었고 어제는 그 뒤집기의 결정판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다 판사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이화영 전 무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히려 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미 공문도 있고 관련 자료 있고 김성태 전 회장, 아태엽 안부수 회장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이 다 일치합니다. 이제 이화영 전 무지사만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 상황이어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오히려 이화영 전 무지사가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사이에 있었던 이런저런 그 뭐 방북 문제, 대북 송금 문제 이런 걸 원천적으로 이제 다 부인하느냐? 결국은 이화영 전 무지사가 이제 아 윤석열 정부 3년 남았다. 나 뭐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뭐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3년 뒤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걸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사면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옥에 있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매를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가 이화영 전 무지사에 먹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고 사흘 뒤 이제 오늘 27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재판장이 상당히 빨리빨리 재판을 어차피 이게 총선 전에 1심 선고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4월 2일 다음 주죠. 다음 주 4월 2일에 검찰 구형 그 다음에 피고인 측 이화영 측 최후 변론 이화영 측 최후 변론이 아마 다 우리가 이제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사실도 아닌 걸 검찰이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검찰에서 과거에 뭐 거짓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재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 되는데 제가 판단컨대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들한테 쭉 이 과정을 추적해온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뭐 유죄 확실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원에 가서도 일부 인정했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가 뭐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은 판사에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점에서 뭐 유죄 플러스 오히려 괘씸죄까지 괘씸죄라는 게 뭐 법무행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일에 이제 이걸 결심이라고 하거든요. 검찰이 이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구형을 하겠죠. 그 다음에 피고인 이화영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총선 일주일 전에 결국 재판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고는 언제쯤인가? 보통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뭐 대략 한 달 또는 한 달 반 뭐 이 정도 뒤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죠. 이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상 총선 전에 1심 선고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뭐 거의 판결문 써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중에라도 저는 충분히 1심 선고가 나오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2심은 연내에 나오겠죠. 연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 아마 뭐 늦어도 어찌 보면 연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이미 쟁점은 뭐 대부분 다 1심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전 이렇게 보고요.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본인이 그 여기저기서 했던 언행 이걸 다 뒤집으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